한반도의 척추인 태백산맥이 남으로 힘차게 뻗어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곳에 우뚝 높이 솟은 산. 옛 사람들은 이 산세가 삼존불 형상이라 하여 신령스러운 영산으로 믿어왔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산이 어우러진 능선마다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깊고 그윽한 골짜기마다 부처님 도량 아닌 곳 없는 우리나라 민족불교 문화의 꽃을 피워온 영산 팔공산으로 향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따라 전설따라. 저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자리한 이곳은요. 대구광역시 북쪽에 자리한 이 대구의 진산이죠. 팔공산입니다. 아, 신라 때부터 이 나라에 제사를 지내던 오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동으로는 토암산, 서로는 계룡산, 그리고 남으로는 지리산, 북으로는 태백산, 그 중심에 바로 이 팔공산이 있었다 합니다. 이 팔공산은 산세가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든다 해서 부악 이렇게 또 불렸다고 하죠. 이 팔공산에 이 작은 암자를 비롯한 산내 암자가요 무려 150개나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운 이 팔공산, 어떤 사찰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가보세 좋다. 대구 광역시를 비롯해 경상북도 영천, 칠곡, 구미, 경산까지 다섯 개 시군에 걸쳐질 정도로 산세가 웅장하고 하곡이 깊은 팔공산. 그 서쪽 기슭에 유서 깊은 사찰 파계사가 있습니다. 자, 단풍이 아름답게 우거진 이 산길을 걸어 올라오다 보니까 팔공산 파계사 일주문 앞에 어느새 당도했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에는 이 산사만큼 좋은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나 이 파계사도 멋진 절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파계사를 제대로 설명해 주실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파계사라는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네, 그렇죠. 그 일반인들은 파계하면 이 계유를 깨트린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할 텐데, 파계, 이 계곡 계자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눈을 가만히 감고 들어보면 주위에 계울의 물전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러네요. 네. 네. 자, 우리 파계사. 파계사는 한자로 몰파. 신에게 절 사찰 써서 팔공산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지기를 잡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파계사라고 합니다. 땅에 그 기운을 좋은 모아준다. 기운. 네. 그래서 파계사. 네. 우리 선생님과 제가 한 마음이 되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한 마음이 돼서 오늘 파계사를 제대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와. 정말 이 길이 아름답네요. 예, 아름답죠.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말사 파계사는 신라 애정왕 5년인 804년 심지왕사에 의해 창건된 천년 고찰입니다. 이후 1605년에 개관스님이 중창하고 숙종대에 현흥스님이 삼창했다 전해지는데요. 특히 조선의 21대 임금인 영조의 출생과 관련된 설화를 간직한 파계사는 숭유업불의 조선시대에 왕실의 간절한 기도처였던 손꼽히는 원당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 여느 사찰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파계사도 이 멋진 나무가 저희들을 반겨주네요. 예. 그런데 특이하게 영조 임금나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네. 우리 파계사는 영조 임금의 탄생과 인연이 있는 사찰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파계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아름드리 나무를 정해서 영조 임금나무라고 후세 사람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계사를 가장 상징하는 나무이죠. 보니까 250년 정도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야, 이 파계사가 이 조선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를 이렇게 나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네요. 아,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이 대구시에서 이 250년 된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해서 영조 임금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멋집니다. 웅장하고요. 아름드리 영조 임금나무 앞에는 불임문격인 특이한 이름의 누각이 있는데요. 조선 숙종 41년인 1715년에 지어진 진동루는 조선 중기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뭐 보제루 같은 그런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는 진동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저 진자가 뭐 진압한다, 뭐 눌러준다 할 때 쓰는 그 진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파계사의 진동루는 조금 이름이 특이하죠. 네. 우리 파계사란 절이름이 팔공산 그 뒤편 아홉 교계의 물을 다 잡아준다는 의미인데 그래도 다 못 잡아주는 것을 흘러내는 것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잡아주기 위해서 진동루 다시 한번 밟아서 방비한다 그런 의미로 자연의 그 이치를 담은 그런 이름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풍수 사상과도 일맥하는 그런 도량이네요. 예, 그렇죠. 풍수 사상과 아주 밀접하죠. 네. 예, 그런데 이거 긴 게 나무가 이렇게 뉘어져 있는데 저게 뭔가요, 선생님? 저것이 이 사찰에서 큰 법회 행사를 할 때 많은 대중들이 모이면 공양, 네. 밥을 담아주는, 쉽게 말하면 밥을 담아주는 그릇입니다. 아니, 저렇게 커요, 선생님? 예, 그래서 이 이름이 비사리굿이에요. 비사리굿? 예, 비사리굿이. 굿이? 예, 비사리란 말은 느티나무의 아주 오랜 고목을 비사리라 하고 굿이는 소 염을 먹는 그 구유의 방언이 굿이에요. 그래서 비사리굿이. 그래서 각 사찰에 가면 비사리굿의 크기를 보면 아, 이 사찰이 과거에 절의 사격 얼마나 큰 절인지 작은 절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아, 저는 보고요. 이게 예. 여물통이 아닌가 했는데 네. 비슷하네요. 비사리 굿이. 예. 그러니까 옛날 이 파계사가 이 사세가 엄청나게 컸다 예. 하는 걸 또 이 비사리 굿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영조 임금 나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야, 대단한 절입니다. 예. 입구부터 원당 사찰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천연고찰 파계사.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 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멋진 도량을 촬영할 수 있게 또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희 파계사는 팔공산의 대표적인 관음기도 사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파계사가 기도 영험이 네. 포범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찰이어서 저희 보살님들 보시면은 보통 40년, 50년 정도 파계사에 다녀야 파계사 신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우리 보살님들의 자부심이 있는 사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부심 넘치고 아주 멋진 이 도량을 이 BTN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촬영 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격조 높은 당우 내체가 반듯한 미음자형의 중심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파계사. 넓지 않은 터에 오밀조밀하게 들어선 정각들 중 가장 오래된 정각이자 파계사를 원당 사찰로 거듭나게 한 특별한 곳으로 제일 먼저 향합니다. 아, 선생님, 제가 수많은 사찰을 다녀봤지만 기영각이라고 현판이 달린 정각은 처음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우리 기영각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파계사에만 있는 정각입니다. 네. 자, 기영각
영조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숙종 임금의 부탁을 받고 영원 선사가 수락산 내원하면서 왕자 탄생을 한 100일 기도를 한 이후에 왕자가 잉태됐어요. 그 보답으로 숙종 임금의 시주를 받아서 지은 정각이 기영각입니다. 네. 그 예전에는 기영각에 실제로 그 위패를 모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기영각에 선조, 숙종, 덕종, 영조 네 분의 위패를 모시고 왕실과 왕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각이었죠.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모든 위패는 서울에 있는 종묘로 다 옮겨가고 현재는 여기 보이는 치성관 여례를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예전에 그 네 분의 위패를 이 파계사에 모신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이유는 숙종 임금이 파계사에 주석하던 영원선사에게 왕실의 왕자가 아주 귀하니 왕자 탄생을 위한 백일 기도를 올려달라고 해서 우리 영원선사가 수락산 내원하면서 왕자 탄생을 위한 백일 기도를 올렸는데요. 1693년 10월 초닷새 조선 19대 임금 숙종은 한 산승이 대전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예사 꿈이 아니었음을 알아챈 임금은 숭례문에 스님이 있는지 알아보라 일렀고 그곳에서 파계사의 영원선사를 찾았습니다. 기이한 꿈이 점지한 만남. 그 자리에서 숙종은 아들을 얻고자 기도를 부탁했고 영원선사는 백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694년 왕자가 태어나니 그가 바로 조선의 21대 임금인 영조였습니다. 크게 기뻐한 숙종은 영원선사에게 현흥이라는 호를 내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영조 임금의 탄생설화와 관련된 기영각, 그래서 이름을 기영각이라고 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기영각을 보시면 자 옆에 있는 산영각보다 기단이 조금 높은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것은 우리 기영각을 높이 존승하는 의미에서 산영각보다 높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 예. 이 현흥 대사께서 참 향이 있으셨던 분인 것 같은 게 이 역대 임금 중에 우리 영조 임금께서 장수하신 임금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아마 그런 기도와 그 발언 덕분에 무병장수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이야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파계사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네. 예, 그래서 우리 파계사는 전국 어느 사찰도 없는 그 정각인 기영각이 있고 그다음 우리 파계사의 그 중심 불전 원통전에서 그 발언문이 나오는데 그 발언문에 보면 영조 임금을 위해서 만세 유전을 빈다는 그런 발언문 그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영조 임금이 조선조 임금 중에서 가장 수명을 오래 사신 임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예. 이 조선 왕실 원찰답습니다. 예, 네. 그렇죠. 예. 팔공산 파계사의 중심전각 원통전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진리는 원만하며 모든 것에 통한다는 주원융통에서 유래한 원통전은 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자비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서원을 세운 관음보살님을 모신 법당입니다. 선생님, 네. 이 파계사는 이 주불전이 대웅전, 뭐 극락보전이 아니고 원통전이네요. 이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파계사는 우리 현판에 보면 원통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원통전에는 주불을 모시는 부처님이 관음보살한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이는 분이 관음보살입니다. 네. 이 관세음보살님의 이 옷자락 주름도 그렇고 보관도 그렇고 정말 정교하면서 예술적으로 제가 느껴지는데 예. 이 관세음보살님은 목불이신가요? 아니면 뭐 석불이신가요? 예. 원래 예전에는 목조 관음보살이라고 이렇게 전해왔는데 그 이후에 엑스선 광학투시를 하니까 이분이 목불이 아니고 삼배로 원형을 만들고 거기에
겹겹이 쌓여서 오칠을 해서 부처님을 만든 근칠 가늠 보살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물 제990비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원래 목불인 줄 알았는데 이 현대 과학으로 인해서 건칠불임이 밝혀졌네요. 이름을 이제 제대로 찾으신 거네요. 그래서 우리 근칠 가늠 보살을 개금 다시 금색을 칠할 때 보니까 이 배 안에서 복장 유물이 나왔어요. 네. 거기에서 우리 영조 임금이 착용한 청사상이 도포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 파괴사가 왕실 원찰이라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역사적인 증명이 되었습니다. 와, 이 왕실 원찰로서의 파괴사가 더 이 복장 유물로서 입증이 된 거니까 당당히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뒤편에 보면 여기 있는 불화가 영상회성도입니다. 네. 영상회성도, 이것은 왕실에서 내탕금 시주를 위해서 만든 이 영상회성도로서 이것도 보물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왕실의 후원으로 이렇게 제작된 탕화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 격이 있어 보이고요. 이 부처님 상호도 근엄하면서도 진중한 그런 격이 있는 탱화입니다. 보물 제1214호로 지정된 파괴사 영상회상도는 1707년인 숙종 33년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이 대군일 당시 왕과 왕비 그리고 세자의 만수무강을 위해 시조한 왕실 발원의 불화입니다. 대군이 주도한 흔치 않은 왕실 불사 중 하나로 능숙한 분놀림과 화려한 채색이 돋보이는 18세기 초를 대표하는 불교 작품이기도 합니다. 파괴사 승탑구역에는 이곳이 조선 왕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찰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엄한 표식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대소인계 하마비가 그것입니다. 이 파괴사 옛길 따라 올라오다 보니까 우측에 역시나 대소인계 하마비,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찰로 들어가기 전에 말해서 다 내려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파괴사는 조선 후기에 왕실 원찰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예전에 오는 파괴사 옛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소인계 하마비, 자, 대인이나 소인이나 모두 다 내려서 예의를 갖추고 돌아, 이런 의미 비석이 하마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사가 이 조선 왕실 원당 사찰임이 이 하마비를 통해서도 또 증명이 되네요. 그래서 보통 이 하마비는 궁궐이라든가 또 이 사당이라든가 관아 이런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사찰에 하마비가 설치된 건 아주 드물죠. 그래서 우리 팔공산에서 하마비가 설치된 것은 영천 은혜사, 그리고 우리 파괴사만이 하마비가 있습니다. 팔공산 가파른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중턱 700m 고지에 위치한 파괴사 부속암자 성전암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조 임금의 시주를 받아 지은 성전암은 왕자를 낳은 성스러운 기운이 모인 집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성전암은 성철 스님이 수행하던 곳으로 경상북도 3대 수도 도량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암자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이 성전암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왜 성전암을 추천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록 오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거든요. 아주 가파른 산길을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경치가 그냥 이 내 눈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네. 와, 단풍도 절정이고 정말 멋집니다. 정말 아름답죠. 네. 자, 성전암은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철조망을 치고 용맹정지한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한국 불교 정화운동을 주도하던 성철 스님은 수행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1955년 성전암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암자 주위에 철조망을 치고 자물쇠를 달아
일체 외부 사람들의 출입을 금했습니다. 법명이 널리 알려진 성철 스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본인 스스로도 10년 동안 철조망을 넘지 않는 동구불출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눕지 않고 꼿꼿이 앉는 장좌불화 수행은 세속을 놀라게 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에게 철두철미했던 성철 스님은 성전암에서 10년 동안 불교 이론에 몰두했습니다. 이 시기에 스님께서 완성하신 사상을 사람들은 성철불교라 불렀는데요. 이는 해인 총림에서 큰 가르침을 준비한 대단히 의미 깊은 기간이었습니다. 이 뒤로 보이는 조그마한 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묵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실제로 우리 성철 큰 스님께서 수행 정진하셨던 그 공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 정묵실, 정묵, 두 눈을 감고 고요히 명상에 잠기다. 그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동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적인, 고요한 그런 정적의 잠겨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정묵당에서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동구불출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이 10년 동안 또 제가 듣기로는 장좌불화, 그러니까 예. 눕지 않고 수행정진하셨다고 예. 하는데 그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수행할 때 자, 벽을 보고 앉아서 면벽 수행, 장좌불화, 용맹정진을 한 그런 것이 이 정묵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은 여기서 불교의 핵심 교리를 담은 반야심경에 나오는 공적시색, 색적시공. 네. 다시 말하면 자, 그 어려운 그 의미를 상대성 이론을 원리를 이용해서 명쾌하게 설법한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성철 스님은 자, 불교로서 이 세상을 구제하는 그런 큰 뜻이 담긴 것이 정묵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연구하고 또 공부하셨으면 그런 깨달음을 또 얻으셨을까요? 예. 우리 만 중생에게 그 쉽게 예, 법문을 하신 그런 이 물리학과 또 또 뭐 이 정신 분석학 또 거기에 또 뭐 시사 교양 잡지까지 다 이렇게 아우르셨던 우리 최고의 학승이요 선승이 바로 우리 성철 큰 스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전암은 영남 지방의 3대 기도처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에 많은 선승들이 찾아오기를 가장 희망하는 곳이죠. 네. 오늘 이 절 따라 전설 따라 파계사와 성전암 둘러봤는데요. 네. 우리 선생님 덕분에 더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천년 고찰 팔공산 파계사 곳곳에는 원당 사찰의 위엄이 면면이 남아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영조 임금의 탄생설화를 품은 파계사부터 성철 큰 스님을 비롯한 수많은 고승들의 수행처였던 성전암까지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이 시간 함께하면서 과연 우리 시대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고 맹렬하게 잘 살고 있나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요,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께 더 열심히 알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해봤습니다. 자,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얼씨구 좋다. 영조 임금의 탄생 설화를 간직한 사찰 파계사. 그곳엔 원찰 설화를 뒷받침하는 풍성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